국방과 외교 통일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안보 열전 시간입니다. 김형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40대 생산하기로 했는데 우리 군 연구원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 네. 우리 같은 편끼리 갑자기 내부저격 탁 한 거잖아요. 논란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다 한번 설명하고 해주시죠. 네네.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원래 만들기로 한 전체 물량은 120대예요. 120대. 예. 근데 원래 초도 물량 그러니까 처음에 네. 생산 라인을 돌려가지고 처음에 만들기로 작정하기로 만드는 물량이 원래 40대였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그 한국 국방연구원 카이다의 그 연구팀에서 네. 20대만 만들고 그 다음에 20대, 그 다음에 나머지 80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아.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낸 겁니다. 초도 물량을 좀 줄이자. 네네. 언제 나온 얘기예요? 그게? 이게 작년 연말쯤에 나온 얘기예요. 연말보다는 조금 더 일찍이긴 한데 한 네. 늦가을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 그러면은 초도 물량 얼마로 할지 계산할 때부터 연구원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사업은 그 방사청이나 이제 군이 하는 거고 카이나에서는 국회의 요구와 방위 사업법에 따라서 네. 300억 저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500억 원 이상이 되면은 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이제 무조건 하게 돼 있었는데 네, 법적으로 500억 원 이상이면 네네. 근데 또 이게 사업 이게 처음 할 때 사업 타당성 조사가 있고 또 양산할 때 사업 타당성 조사가 있거든요. 네네. 그 전에 했던 건 이미 통과를 했고요. 예. 이번에 한 게 양산 사업 타당성 조사입니다. 어. 여기에서 그 카이다가 이런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이거 20대만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네네. 애초에 120대라는 숫자는 그럼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걸 알려면은 이제 pre-ATO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pre-ATO. 예, 이 군사 용어인데 네. 기계획 공중 임무 명령서라고 합니다. 기계획 공중 임무 명령서. 쉽게 말하면 전쟁 나면은 전투기를 어디에 그 출소 출격시켜가지고 뭘 동원해가지고 북한의 어디를 어떻게 때릴지 이거 다 정해놨어요. 아 이미 그런 게 정해져 있군요. 네, 당연히 군사 기밀입니다. 네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항공기가 몇 개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것도 그럼 숫자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몇 년 전에 이제 카이다에서 연구한 건데 그 연구서 보고 내용도 군사 기밀이라서 다 풀 버전은 공개가 돼 있지 않지만 한 430대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지금 우리는 이제 전쟁을 늘 준비해야 되는 국가니까 네네. 우리 공군이 필요한 그 전투기 뭐 수송기 대수가 430대다. 전투기 430. 전투기만 430대다. 네네. 네네. 세간의 언론에는 일반적으로 400여 대라고 나와 있는데 예. 뭐 400여 대, 430대 다 비슷한 얘기고요. 다 기반은 다 같은 겁니다. 다만 네. 그 보고서 전체가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KF-21을 120대를 추가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아, 여기서 KF-21이 뭐를 대체하는지가 중요한데 아. 그 구형 F4, F5 전투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문제가 이게 언론에서 이제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심심하면 추락하는 걸로 나오는 그 전투기가 맞습니다. 우리 조종사들 다치기도 하고 네. 비상 착지하기도 하고 2년 전에는 네.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수원 화성 쪽에 10전투 비행단 기지에서 F5 전투기를 조종하던 심정민 소령이라는 분이 그 이분이 몰던 F5 전투기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이분이 93년생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 사망 당시에 만 30도 안 됐고 심지어 신혼부부였대요. 아이고. 그래서 주의를 굉장히 안타깝게 한 사건이 있었었는데 네. 이런 사고가 그야말로 한 잊을 만하면 1년, 1, 2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F4, F5 전투기가 우리 군이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100대쯤 있습니다. 두 대. 그게 100대나 있어요? 네. 그래서 KF-21 120대를 양산을 해가지고 그걸 대체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좀 빨리 늘려야겠는데 40대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20대로 줄이자고 한 거예요? 이게 기술 문제가 있어요. 이거 보면 또 아주 틀린 말도 또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용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한 번에 하기에 네. 아니면 뭐 생산을 빨리 하기에는 뭐 하도급 업체들이 좀 부족하다,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KF-21의 개발 단계에 따른 이게 문제인데 기술이 부족하다? 그럼 좀 큰 문제 아닙니까? 아 이게 또 큰 문제라고 볼 수는 또 없는 게 네. 원래 KF-21 개발이 원래 그렇게 가기로 돼 있었어요. 원래 그렇게 가기로 돼 있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전투기나 무기체계 같은 걸 개발할 때 보통 블락이라는 걸로 나눕니다. 블락. 개발 단계를 뜻해요. 네. 지금 블락 0이에요. 블락 0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나라만 다니는 겁니다. 아, 전투기 단계 나라만 다닌다? 네. 블락 0, 블락 1, 2, 네. 3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블락 1이라는 건 이제 공대공 무장을 작성하는데 공대공이라는 건 말 그대로 air to air 그러니까 전투기가 다른 나라의 항공기를 상대할 수 있는 것, 전투기나 수송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것, 네. 그리고 블락2가 공대지예요. 공대지 그러면은 air to surface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상 공격을 할 수 있는 것. 아.
근데 이 방금 말씀드린 초도 불량 40대는 블락 1 단계에서 생산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그 지금 KF-21을 초도 생산을 해도 네. 그 지상 공격은 못 하는 전투기들인 거예요? 네, 네. 아. 이게 그 또 되게 이거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기술이 이게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그 관련해 가지고 네. 이게 무슨 스마트폰 앱 까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니 막 그냥 생각하기로는 전투기에서 미사일 방향만 하늘에 있는 전투기가 아니라 이렇게 지상으로 내리면 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모르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죄송한데 무식해 가지고 그 임무 컴퓨터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기 네.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그 우리 군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 같은 경우에도 미제하고 우리나라하고 스펙이 좀 달라요. 네. 제일 유명한 게 전술 핵폭탄 탑재 기능. 전술 핵폭탄 탑재 기능. 예, 미국 거에는 이게 달려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거에는 애초에 제거하고 팔았거든요. 네. 그거 말고도 사소한 게 좀 다른 부분이 꽤 있는데 이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네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개발사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할 때 이 무장, 이 무장, 이 무장을 쓸 수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다른 데서 다른 거를 사와가지고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컴퓨터를 샀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프린터를 새로 사옵니다. 프린터를 사가지고 거기 드라이버를 깔아요. 네. 이런 과정이랑 비슷한데 훨씬 더 복잡해요. 아, 그러니까 몇 년씩 걸릴 정도로. 그냥 또 생각하기로는 뭐 지금 뭐 최첨단의 시대 아닙니까? 일단 초도 물량으로 블럭 1 상태에 공대공 전투기를 만들어 놓고 네. 그냥 공대지 기능을 추가로 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근데 네. 그런 건 아니라는 거네요? 이게 컴퓨터를 쓰거나 사무용 컴퓨터 이런 거면 네. 문제가 없는데 이 문제는 방위산업이라는 거예요. 방위산업은 기본적으로 무기를 다루는 거고 국방에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아. 사람 목숨 거는 물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약간 모험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종류의 사업이 또 방위산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구원은 그래서 사후 검토를 좀 해보니 네. 당장 공대공만 할 수 있는 걸 40대 만드는 게 아니라 공대지 그러니까 블락2까지 개발이 다 완료된 다음에 그걸 좀 많이 만들자 이런 입장을 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국방부에서 상당히 좀 당황했겠어요. 예, 그게 국방부에서도 좀 굉장히 난감해 했었던 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전력의 문제. 그러니까 전력 공백이 생기는 문제. 당장 지금 F-5를 빨리 대체를 해줘야 전투 우리 조종사들이 좀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상황이 지금 늦춰지게 된 거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또 이게 부가적인 문제라고 해야 되지만 이것도 작지는 않은 문제가 있는 게 예. 만약에 이게 40대에서 20대로 물량을 줄이면은 대당 물량이 지금 한 대당 한 880억 원 정도거든요. 이게 한 대당 200억 원쯤 올라갑니다. 단가가. 그래요? 예. 그래서 한 1,100억 원 좀 안 되게 될 거예요. 한 대당 단가가. 그리고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문제가 제가 조금 이거 알아봤는데 이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가 지금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라는 네, 데예요. 카이. 편의상 앞으로 카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영향을 받지만 진짜 영향 크게 받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협력업체들. 아, 협력업체들 그렇겠네요. 네. 진짜. 협력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제가 뭐 여러 군데서 다 얘기를 듣고 전해드리는 건데 40대로 가든 아니면 20대를 만들었다가 곧바로 20대로 가든 쭉 이어지면 이건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공백이 생기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답니다. 줄도산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요. 줄도산까지는 뭐 제가 뭐 그쪽을 정확하게 다 숫자까지 따져본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공백이 생기니까 어쨌든 경영의 불확실성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일단 채용해놓은 인력들 그다음에 생산 설비들 네. 관리 뭐 이런 거 측면에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됐어요? 40대 하기로 했어요? 20대 하기로 했어요? 이게 작년 예산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올해 국방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논란을 빚었던 건데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2,387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40대다 20대다 그 각 언론마다 다르게 보도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운 거는 아직 모른다입니다. 아직 모른다? 네. 아니 2,387억 원은 애초에 40대를 예상했던 금액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왜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올해 초에 한 1, 2월 중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산 사업 타당성 보고서 있잖아요. 예. 그거 확정하는 작업이 아직 남았습니다. 아. 다만 예산이 반영된 걸 보면은 40대의 초도 물량 양산도 가능한 거고 40대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20대도 가능하고 당연히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뭐 한 고비는 넘긴 셈이긴 한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대 초도 물량 먼저 생산하고 그 블럭2 단계의 기술 개발이 완료된
되는 시점이 20대를 또 이어서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블록2까지 금방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몇 년 더 걸립니다. 몇 년 더 걸려요? 네. 그럼 사실 협력업체들로서는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방사로켓 쪽에서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런 보고서를 낸 그 네. 연구원도 상당히 좀 용감한 고언을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 좀 내부적으로 분란은 없었다고 하던가요? 분란이요? 이게 한 분란이 분란이라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이게 제가 뭐 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보고서를 쓴 데가 카이다의 획득 사업 분석단이라는 곳이에요. 획득 사업 분석단. 예, 이름이 획득 사업 분석단. 근데 여기 단장이 고병성 단장이라는 분인데 예. 이 사건 이후에 좀 마음 고생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이제 쓰러져가지고 뇌사 상태 빠졌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 돌아가셨어요? 이게 지난해 말의 일입니다. 아이고. 실제 보고서를 쓰신 분은 그 밑에 계시는 분이고요. 다른 네네. 연구원분이고요.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은 이제 단장님. 그런데 아. 이 문제가 아까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카이다 보고서는 대부분 군사기밀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도 군사기밀에 기초한 내용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어디다가 주변에다가 해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내가 왜 이런 내용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승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 그렇게 결제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 그래서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또 근데 또 국방부에서는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게 논란이 되고 나서 11월 초에 출입 기자단하고 만났어요. 그때 했던 얘기가 그거는 카이다의 연구원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태도다. 자기 소신을 얘기한 거니까 이분한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본인이 지시를 했대요. 다만 그 보고서의 결론과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로 네. 방사청은 아까 말씀드린 가격 대당 200억 차이가 나니까 봐야 되고 공군은 우리 전력에 끼치는 영향 아까 말한 F-4, F-5 그거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무기를 뭔가 만들고 나면은 이 무기가 정말로 요구 성능을 충족을 하고 그리고 작전에 쓸 수 있는 성능인지 이제 판정을 하는 결과이고요. 네네. 이거를 잠정 전투력 적합 판정이라고 해가지고 잠정 전투력 적합 판정. 네. KF-21이 이게 이미 나왔거든요. 물론 네. 잠정이라는 데서 보실 수 있듯이 정식으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블락 제로 0 상태에서도 잘 날아다니고 하니까 네네. 그리고 저기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RX-2023이라고 작년 10월에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진짜 잘 날아다녔거든요. 아덱 네, 네네. 방산 전시회. 저는 그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 예예. 정말 잘 날아다녀요. 그렇군요. 그래서 잠정 전투력 적합 판정까지 나왔는데 나왔는데 이게 무장 문제 때문에 양산을 적게 하기에는 이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국회랑 기재부랑 이제 잘 설득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분위기가 그래도 국방부에서 막 이렇게 때리거나 혹시 네. 이제 막 저 사람 누구야 잡아내 막 이렇게 하면 어떨까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니까. 네네 장관님이 압박하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다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아야 할 텐데 하여튼. 네 그런 근데 여론이라든가 혹은 네네. 뭐 이제 밀리터리 관련해 가지고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언하시는 레드팀 네. 역할 충실히 잘하시는 분들 진짜 보호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방위산업 관련해서 또 하나 되게 눈에 들어온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번 거는 이제 우리 연구원이 개입하면서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어떤 그 딱 레드팀으로서 역할을 한 케이스인데 제가 봤던 또 하나의 뉴스는 상당히 좀 파격적인 거였거든요. 저도 파격적이었습니다. 네. 우리 보통 다 미국산 무기 쓰잖아요. 많이 쓰죠. 근데 갑자기 브라질산을 사오겠다, 들여오겠다라는 네. 뉴스가 있었어요. 네. 이게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이라는 건데 대형 수송기 항공기가 그냥 군에서 쓰는 항공기가 전투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쵸. 짐 실어 나르는 수송기가 있잖아요. 사람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이거를 원래 미국산 C-130이라는 걸 많이 썼었어요. 네. 이거는 사실은 뭐 설계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한 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물건이에요. 예. 설계 자체가 초기형 같은 경우에 설계가 한 6, 25대 된 물건이고요. 네. 하여튼 바꿔줘야겠네요. 그래도 그거를 그리고 여기 기종의 최신 모델을 도입을 하느냐 아니면 뭐 다른 나라 걸 도입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뭐 설렁설레가 많았었는데 네. 파격이 일어났습니다. 파격. 브라질의 엠브라에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만든 C-390이라는 기체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쓰는 게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C-130. 네. 인데 요걸로 요걸 그냥 업데이트를 할 거냐 최신 모델로 쓸 거냐 아니면은 뭐 다른 데 쓸 거냐 논의하다가 갑자기 브라질 회사 거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브라질산 무기 체계를 쓴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CN-235회라고 해가지고 예.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스페인산 수송기를 라이선스 생산한 모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건 쓰고 있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어요. 네네. 아무튼 이거 확정 어쩌다가 브라질산이 들어왔어요? 이게 확정된 게 12월 초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전력
그 방위력 개선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저기 회의가 있어요. 네. 뭐 국내산을 살지 외국산을 살지, 국내산 사면 뭐 개발을 할지 아니면 그냥 사올지, 뭐 개발을 하면은 어떻게 개발을 할지 뭐 이런 거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걸 정기적으로 하는 건데 네. 여기서 결정이 됐는데 이거 하기 한 두 달 전 전부터 이상한 얘기가 들렸습니다. 이상한 얘기? 뭐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10월 중순에 열린 방위산업대 아덱스에서 네. 제가 이때 갔었거든요. 아덱스 이제 네, 네. 현장에 갔었는데 제가 취재를 갔었었는데 여기에 이 회사가 부스를 낸 거예요. 근데 이게 부스를 낸 게 단순히 한국에다가 혹은 한국이나 주변 나라에다가 홍보 물론 그거 하러도 왔겠지만 그것 때문에 브라질에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왔다 보고 한국까지 날아와서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부스를 이제 차리고 예, 그런 이야기가 들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게 받아먹을 게 있어서 방사청하고 받아먹는다기보다는 방사청하고 뭐 실무협의나 그런 거 할 게 있어서 맞겠죠. 거기에 군인분들도 예. 많이 오시고 현역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도 안에 뭐 회의실 같은 데서 회의 같은 거 많이 하시거든요. 되게 네. 아니 근데 예. 미국 록히드 마틴 사 거가 뭐 성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던가요? 아니면은 브라질 이렇게 유난히 뭐 너무 좋았던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확 뒤집을 수 있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네, 둘 다 아닌 이유가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 네, 사실 무기 체계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무기 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C-130 같은 경우에 첫 비행이 1954년입니다. 70년 전 엔진인데 70년 동안 잘 날아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되게 잘 된 거예요. 예. 반면에 C-390 같은 경우에 첫 비행이 2014년인가 그래요. 브라질 무기? 아니 예. 브라질 수송기? 예. 10년 전 건데 아직까지 조금 덜 되긴 했습니다. 뭐 됐다고 했다면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방사청에서 이 결과를 설명을 할 때 기자들이 엄청 이제 따져서 물으니까 처음에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점수를 잘 받았는지를 얘기를 못한다고 하다가 네. 당시 실제로 고성이 오갔는데 실제로 정말로 고성이 오갔었는데 그게 윤색하는 표현이 아니고 정말로 고성이 오갔어요. 그러니까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자세히 말 좀 해주세요. 방송용으로 이제 부적합한 말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예, 그래가지고 고성이 오고 가는 이제 설정 끝에 일부를 공개를 했는데 절충교역이랑 컨소시엄 쪽에서 점수를 잘 받았대요. 성능이 아니고 절충교역과 컨소시엄 측면에서 브라질이 미국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았다. 네. 근데 절충교역이 뭐예요? 그때 방사청이 한 정확한 얘기는 ROC는 다 충족을 했다는 건데 ROC가 뭐냐면 작전 요구 성능입니다. 작전 요구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성능을 네. 다 충족했다. 우리가 내미는 조건. 네. 그거는 두 개 다 충족을 했다. 미국이든 브라질이든 네. 둘 다 그거는 거기에 괜찮고. 점수 차는 크지 않다.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천천히 설명드리자면 컨소시엄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외국하고 국내 방산업체들의 협업 계약 같은 겁니다. 네, 이번에 도입한 C-390을 이미 도입한 나라들이 몇 군데 있어요. 한 대여섯 군데가 일곱 군데가 돼요. 근데 이 항공기를 만들 때 우리나라 업체에서 그 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고 네. 나중에 그거를 또 수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게 컨소시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제 방산 그 뭐 중소업체들 좀 뭐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군요. 네. 방사청이 그 당시에 이제 브리핑에서 설명한 바로는 브라질에서 1억 3,500만 달러, 미국 록히드 마틴이 1억 2,900만 달러를 제안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고 가치평가 측면에서 이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방사청에서 얘기하기를. 하여튼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컨소시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감 주는 거. 네네. 그게 미국 록히드 마틴은 한 개 회사만 제안을 했는데 브라질 엠브라이르사에서는 세 개를 제안을 했대요. 세 개. 예. 근데 이것뿐만은 아니죠. 절충교역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절충교역은 어떤 절충교역이라는 건가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무기를 살 때 돈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파는 쪽에서도 반대급부로 뭘 주는 겁니다. 아.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정찰위성, 아 죄송합니다. 통신위성. 네. 기존에 있던 게 하나 있었지만 그게 아나시스라고 하는데 통신위성의 두 번째 버전을 아나시스2라고 해가지고 또 쏜 적이 있었어요. 네네. 지금 마침 영상이 나오네요. 군 통신위성2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가 사실 이거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 미국 록히드 마틴이 그냥 쏴준 겁니다. 네. F-35A를 도입할 때 절충교역으로 붙은 게 이거였습니다. 아 진짜요? 네. 요게 이제 약간 서비스처럼 따라오는 그런 건 거예요? 네. 그거랑 비슷해요. 네. 다만 그 서비스가 뭐 일정 비율 어떤 상품이냐 이런 통신 이성이냐 아니면은 뭐 다른 뭐 계약이냐 혹은 그걸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차관 끼고 해주는 경우도 있고 차관, 네. 차관 기술 이전을 해주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고 기술 이전 별의별 형태가 다 있어요. 이번에는 뭐가 붙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건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요? 네. 다만 이게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좀 말하기가 좀 그럴 것 같고 아마 지금
브라질 엠브라에르사가 수송기를 개발을 했잖아요. 예. 그 수송기 개발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이제 파는 거니까 그 수송기와 관련된 기술이 아닐까. 아, 수송기와 관련된 예. 핵심 기술 우리가 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몇 개 네. 껴주겠다. 그렇게 추정되고 아, 있습니다. 추정은 그렇게 됩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뭐 우리나라 국방 산업으로서는 그냥 써오던 데랑 계속 계약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기자들한테 욕도 안 먹고 네. 안전한 선택일 수 있는데 뭐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난 지 지금 10년밖에 안 된 수송기를 선택할 만큼 뭔가 어쨌든 방산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나 봐요. 이런 국산화 작업이라든지. 여기서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요? 비판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생기는데 네. 우리 군에서 이렇게 무기를 도입하는 건 어쨌든 사람의 목숨을 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당장 필요한 전력을 우선시할 것이냐 혹은 이런 방산 수출의 차후에 많이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쪽을 택할 것이냐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다만 근데 요즘에 좀 이런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워낙에 뭐 K방산이라고 해가지고 방산 수출에서 이제 성과가 많으니까 네네. 그게 아예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국책 사업이 돼버렸고 맞아요. 많이 주목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거는 기대치가 아무래도 국민적인 기대치든 이제 정부의 기대치는 그게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예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방사청도 이제 정부 기관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기조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중시하는 건 알겠는데 네. 좀 과하게 신경 쓰는 건 아닌가 좀 그런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브라질에서 C-390 들어오게 되면은 네. 국내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쓰이게 돼요? 이거는 사실은 뭐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어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얘는 뭐 소설을 쓰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가장 강하게 의심되는 거는 아까 제가 이제 절충교역으로 뭔가 이제 기술을 받아온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수송기 만드는 회사에서 당연히 수송기 기술을 받아오겠죠. 사실은 국산 수송기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아 국산 우리 전투기 개발했으니까 국산 수송기도 개발해야 네. 된다. MCX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혹시 사진이 있으면은 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고래를 닮았어요. 범고래? 예, 예, 이른바 저기 우영우 수송기라고 해가지고 2022년 방산전시회에 나왔었을 때 네. 그 검은색하고 흰색으로 도색을 해가지고 상당히 화제를 모았던 건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카이에서 미래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런 모델로 수송기를 만들어 보겠다 하고 일단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럼 카이 입장에서는 이번 브라질과의 계약 굉장히 환영했겠네요. 어쨌든 기술 수송기 기술 받아오게 되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왜요? 공식적으로 기뻐하면 안 됩니까? 예, 맞아요. 안 돼요? 공식적으로 기뻐하면은 좀 그런 사연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무기 사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방산 수출이나 뭐 사업이라는 게 무기를 딱 한 군데만 팔 수 있어요. 국가. 네네네. 뭐 테러 조직 이런 데가 팔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 그 방위력 개선 사업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태생적인 그게 있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민수 시장이 굉장히 그 넓고 그래가지고 민간에서도 진짜 수송기나 여객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런 나라다 하면은 그거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수송기를 살만한 데가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이제 그 우리나라 국가 말고는 없다 보니까 네네. 이런 데서도 상당히 좀 그 조심스러운 눈치예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MCX라는 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추측으로는 여기 C390에 그 수송기에 들어가는 일정 기술을 만약에 받아오면은 이거를 거기다가 적용하면 되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뭐 합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약간 이런 절충교역기를 중시하는 거를 또 무작정 또 비판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나름대로 우리 군에 우리가 갖지 못한 기술을 외국 회사나 그런 데서 수입을 해올 수가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우리 기술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무기체계 독자 개발이라는 게 그렇게가 중요한 거예요? 뭐 중요해요. 강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지만 네. 뭐 얼마나 어떻게 중요한지를 한번 또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은 이 KF-21도 네. 그 지금 난항을 겪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술 개발하느라 좀 이게 좀 오래 걸린 그런 측면도 있고 아까 제가 F-35A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통신위성을 쏴준 건 좋았는데 여기에 우리가 KF-21에 나중에 이제 개발할 때 필요하니까 25개인가 하는 기술의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에서 21개까지 해줬습니다. 25개 요구했는데 21개까지? 네. 근데 이 4개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아... 하나가 이제 레이더예요. 에이사 레이더라고 해가지고 능동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칵핏 그
전투기 기수에 달아가지고 여러 방향에서 목표를 추적하고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인데 이 기술 이전 거부했고 네. 그다음에 광학 추적 장비 그다음에 야간에 자외선 적외선을 이용해가지고 또 목표 추적할 수 있는 장비 전자전 장비 이런 좀 민감한 기술이 들어가는 것들 다 이전 거부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티그레이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무장을 장착하고 하면은 세계 어느 나라에 사실은 조금 뭐 과장을 보태면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우리가 원하는 무장을 사오든 아니면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하든 다 달아서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미국산에 의존을 100% 미국산에 의존을 한다 그러면은 그쪽 그걸 만든 미국에서 그거를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종속되는 네 그런... 작전 운용에 이제 작전 운영의 그 유연성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독자 개발도 뭐 지금 0단계이긴 하지만 네. 1단계 정도죠. 네네. 잘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뭐 브라질과의 그 브라질에서 수입하기로 한 것도 보면 절충 교육도 뭐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상당히 약간 방위 산업에 있어서 좀 요새 분위기 좋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 근데 그렇진 않은가 봐요. 이거 아까 전까지 이제 이은지 기자가 CT 하시는 거 들으신 분은 대충 이제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저출산 진짜 문제는 사실 그겁니다. 국방이랑 저출산이 왜 갑자기 이어지죠? 아까 이제 전투기로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네네.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전쟁에서 전쟁 이제 보도를 할 때 논문이나 그런 걸 보면 논문이나 책 같은 걸 보면은 약간 이상한 점을 하나 알 수가 있어요. 이상한 점? 저기 전투기가 몇 대가 투입되다고 잘 얘기를 안 합니다. 뉴스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나중에 안보... 역사책 같은 데를 보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안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은 뭐 전쟁 뭐 개전 첫날에 몇 소티가 동원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소티? 소티가 뭐냐면은 출격 횟수를 소티라고 합니다. 아~ 왜 출격 횟수가 중요하냐? 이게 전투기의 특성 때문인데 전투기는 땅에 있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날아야죠. 네, 그래서 대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대가 하루에 출격할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항공 전력 자체를 사실 대수로 잘 계산을 안 해요. 이거를 연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소티로 계산을 합니다. 물론 대수가 중요합니다. 대수가 있어야 소티가 받쳐주니까. 전투기가 날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유무인 복합체계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는 거고요. 다만 유무인 복합체계도 당연히 그거 조종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출생 문제를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방금 이제 이은지 기자가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어가지고 이거는 사실 뭐 공군만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해군도 그렇고 육군도 그렇고 다 같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군 병력이 많이 지금 줄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북한도 있잖아요. 북한은 또 군사분 개선 쪽에서 또 육군이 계속 이제 물량으로 받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군 공군은 또 배를 몰아야 되고 전투기를 몰아야 되고 이런 조직인데 거기에 갈 인원은 또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자, 우리 국방에서 생긴 내부적인 일에서 이어서 저출생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